남편분께 몇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일단 좀 공론화된 그 사건을 들으셨잖아요. 듣고 나서 그게 믿어지시던가요?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왜 못 믿으셨을까요? 아니라고 이제 다 입담속도 하고 공지도 하고 이렇게 성교 회장이나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는 알고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. 계속 잡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. 종교와 관련된 문제라서 저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. 종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남편분의 생각의 흐름과 생각의 갈래를 잘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이거를 종교라고 안 하고 다른 걸로 대체해도 이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어떤 상황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봤더니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곳이에요. 아니면 투자자들을 속이는 회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이걸 종교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남편은 이걸 안 믿으시는 거예요. 아이, 아니야. 잘못 알고 있는 거야. 아이, 그렇지 않을 거야. 남편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신뢰, 확신 그런 게 마음에 자리 잡아 있지 않나 싶어요. 여기서부터 문제인 것 같아요.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. 남편의 독특한 사고 패턴이 있어요. 자, 그럼 남편분은 데이터가 밝혀졌네. 데이터를 제공하는데도 안 믿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. 본인의 이유를.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. 남편은 왜 그럴까요? 딴 사람 말이 이제 귀에 잘 안 담고 내가 바라봤던 거, 내가 맞았다고 하는 거는 무조건 옳다. 나의 판단이 타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좀 어려우세요? 어려운 것보다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세요?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첫 단계에서 남편분이 이것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본인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부터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많은 과정들은 다 꼬이고 다 문제가 생기겠죠. 틀린 길이냐 맞는 길이냐에 본인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옳지 않으니까 내가 아내가 아니라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못 가고 있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. 그러면 아내가 원망스럽다고요. 그렇네요. 아내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남편의 마음 안에는 억울함이 생겨요. 그 다음부터는 원망스럽지 않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. 정리 안 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. 아니, 물론 심해요. 그건 거듭말해, 심해. 근데 어쨌든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아내에서 끌려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, 아직도. 네, 진짜 억울했어요. 그래서 사사건건 뭐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네. 행동하는 것도. 그렇죠.